안녕하세요. 새벽의 축구 전문가 페누입니다. 오늘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와 본머스의 경기에서 맨유가 선제골을 허용한 이후에도 5대2라는 대승을 거둘 수 있었던 전술 포인트를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기본적으로 맨유는 본머스가 수비라인을 단단하게 형성하고 역습을 시도할 것으로 예상되었기 때문에 본머스의 수비를 어떻게 공략할 것이냐가 맨유에게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그리고 맨유의 공격 작업에서 중요했던 포인트는 마티치가 왼쪽으로 움직이고 린델로프가 높은 지역까지 전진하면서 포그바와 수비라인이 다이아몬드 형태를 형성한다는 것이었는데요. 이때 재미있었던 것은 포그바가 상대의 압박에 막혀서 볼을 받을 수가 없을 때 마티치와 린델로프가 볼을 몰고 과감하게 전진했다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맨유는 마티치와 린델로프의 공격적인 움직임 덕분에 상대의 압박을 피해서 볼을 전진시킬 수 있었는데요. 상대팀 입장에서는 포그바를 압박하고 있을 때 마티치와 린델로프가 공격적으로 올라가면 마티치, 포그바, 린델로프의 움직임을 모두 막아내기에 굉장히 까다로운 상황이 형성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마티치와 린델로프의 활동 반경을 봐도 이러한 특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티치는 왼쪽에서 굉장히 높은 지역까지 전진했다는 것을 알 수 있고 린델로프는 수비수임에도 불구하고 오른쪽에서 공격적으로 올라가는 모습을 자주 보여줬는데요. 이렇게 두 선수가 공격적으로 올라갔을 때 얻을 수 있는 또 다른 장점은 상황에 따라서 포그바가 공격에 가담했을 때 마티치와 린델루프가 브루노 페란데스와 포그바의 뒤에 배치되면서 중원의 선수 숫자가 부족해지는 것을 막아준다는 것입니다. 특히 린델루프가 올라오면서 포그바가 올라간 공간을 채워주고 결과적으로 포그바가 편하게 공격에 가담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주는 것인데요. 포그바가 높은 지역으로 올라가면 브루노 페란데스와 포그바의 공격력을 최전방에서 활용할 수 있는 만큼 린델로프가 높은 지역까지 올라가주는 것은 브루노 페란데스와 포그바를 동시에 활용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전형은 수비적으로도 훌륭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번 경기에서는 본머스가 역습을 진행할 때 마티치와 린델로프가 빈 공간을 적절하게 커버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기본적으로 마티치가 중원에 혼자 있을 때는 마티치가 전방에서 담당해야 하는 공간이 너무 넓기 때문에 기동력이 부족한 마티치가 상대의 역습을 차단하지 못하는 장면이 많았는데 린델로프가 과감하게 전진해주는 덕분에 마티치가 담당하는 공간이 줄어들 수 있었는데요. 마티치가 왼쪽, 린델로프가 오른쪽을 담당하면서 마티치와 린델로프가 확실하게 자신의 구역을 정해놓고 상대의 역습 루트를 차단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맨유가 수비라인을 높게 끌어올렸을 때 전방에서 상대를 압박하는 장면이 최근에 굉장히 훌륭합니다. 전방에 많은 선수들이 배치되어 있는 것을 활용해서 공격을 전개하다가 볼을 빼앗기면 선수들이 볼이 위치한 지역으로 밀집해서 상대를 강하게 압박하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여기서 상대가 압박을 풀어나온다면 맨유가 위기에 빠질 수도 있지만 최근 맨유의 전방 압박이 워낙 훌륭하게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전방에 많은 선수가 배치되지만 오히려 역습을 당하는 횟수는 크게 줄어들었습니다. 맨유가 최근 16경기 무패를 기록하는 동안 단 6골밖에 허용하지 않았던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도 상대에게 역습을 허용하는 빈도가 크게 줄어들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번 경기에서 그린우드의 두 번째 득점 장면에서도 전방에서 본머스의 볼을 빼앗은 이후에 그린우드에게 슈팅 찬스가 만들어졌다는 것을 생각해보면 맨유의 전방 압박은 공수행면으로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포인트는 포그바가 너무 공격적으로 올라가지 않고 조금 낮은 위치에서 전방으로 볼을 전달하는 역할에 집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포그바가 후방에서 패스를 보내주기 때문에 브루노 페란데스가 낮은 위치까지 내려오지 않아도 전방에서 좋은 패스를 공급받을 수가 있고 페란데스는 전방에서 공격에만 집중할 수 있는데요. 본머스전에서 포그바와 브루노 페란데스가 볼을 터치한 위치를 비교해보면 이러한 특징을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브루노 페란데스가 본머스 진영에서 볼을 터치한 횟수가 많았던 반면에 포그바는 브루노 페란데스보다 확실히 낮은 위치에서 볼을 터치했는데요. 이처럼 두 선수의 역할이 확실하게 나눠져 있다는 것도 포그바와 브루노 페란데스가 공존할 수 있는 이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포그바와 브루노 페란데스의 확실한 역할 분담, 그리고 마티치와 린델루프의 과감한 전진 플레이, 크게 이 두 가지 요소를 바탕으로 맨유는 본머스전에서 5골을 득점하는 무서운 공격력을 보여줬습니다. 특히 리그가 재개된 이후에 포그바, 마티치, 브루노 페란데스 이 세 선수가 중원에서 호흡을 맞추고 있는데 세 선수가 선발로 나온 세 경기에서 무려 11골을 득점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세 선수의 조합이 엄청난 위력을 보여주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우려했던 포그바와 브루노 페란데스의 공존이 완벽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리그 4위 첼시를 승점 1점 차이로 따라가고 있는 맨유, 과연 맨유가 상승세를 유지하면서 챔피언스 리그 진출에도 성공할 수 있을지 많은 축구 팬들이 이번 시즌 끝날 때까지 맨유의 경기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이유가 아닐까 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